그러자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가까이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시는데 복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성성 착한 사마리아님을 그리고 멸시받은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 착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을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는 자기들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거기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마리아를 활동의 중심으로 또 마리아를 관상의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행위가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성사는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관상 안에서 활동이 정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성사는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된 제자직의 근본, 제자직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귀절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타의 태도를 잠시 보면은 손님을 맞아들인 마르타는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고 사근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분주하고 바쁜데, 반대로 마리아는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을 끄도록 내려드는데도 주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좀 일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한마르타의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을 이렇게 내놓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속을 들여다 보면은 첫째로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책망이 들어있고, 둘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세제로 마리아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히 드러내고 있어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저는 오종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이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하고선 오히려 거꾸로 쉬운 답을 했습니다. 마르타의 활동의 원칙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많은 활동의 원천인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은 우리의 욕심과 또 자존심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된 원천임을 갖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함과 걱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마르타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차원에서 또 어떤 데 필요하면 용감하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 모든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관치에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마리아는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못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까? 또 마리아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일을 다 놓고 있습니까? 또 마리아는 그분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몫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모습의 원칙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의 원천은 환상으로부터 솟아나오고 있고 그러나 결코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제일 자기 삶에 근원적인 모습으로 또 근저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 빼앗기지 않느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만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하느님을,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의 선과 정의를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것은 너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밑바닥 깎이지 않으면 모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내고 기적도 행하는데 할 수 있고 범사도 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성당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좀 더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근저에 주님의 자리가 없다면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공허한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 내 인생 자리를 내 것이냐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장 좋은 몫을 먼저 택하거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함께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설명하신 천교수